한국 사람은 밥에 진심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밥에 진심이죠. 네. 요즘에 나오는 밥공기가 한 150g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그 조금 전에만 해도 그게 한 320g 정도 됐었대요.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밥을 많이 먹었었네.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봐. 이런 네. 데다가 이렇게 쌓아 먹었잖아. 500g 정도 네. 됐었대요. 그 괜히 우리가 그 뭐 고봉밥이다 뭐 이런 얘기, 네. 머슴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밥에 약간 좀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밥에 대한 욕도 많고. 맞아요. 네, 인사도 다 밥이고. 맞아요. 밥 먹었냐? 그렇죠. 언제 식사 한번 해요. 식사 같이 한번 해요. 뭐. 그렇죠. 뭐 밥 숟가락 놓기. 숟가락 드림만 있으면. 그죠? 그건 아닌 거고. 자, 어쨌든 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진짜 밥 먹었냐? 이게 좀 일상적이잖아.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맞아.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 진짜 많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한테서 손님 대접이라는 건 그냥 손님이 한 순간도 배고픈 순간이 없게 계속 먹이는 거. 맞아. 그거 엄청 집착을 하잖아요. 잘 먹이는 거야. 그런 거. 그래가지고 맞아요. 보면은 특히 이제 이제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그러니까 혹시 계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보셨겠지만 맞아. 가면은 진짜 정말 단 한 순간도 배가 쉬지 않고 계속 나오죠. 계속. 근데 이건 있어요. 할머니가 살 빼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면 진짜 큰일 난 거야. 우리 손주 살 빼야 되겠네 이러면 지금 거의 터지기 직전이라는 얘기야. 뭐 그런 거. 밥의 진심이죠. 당신과 나는 상당히 진심이죠. 진심이지. 우리도 둘 다 양도 많아가지고. 아, 먹는 게 상당히 진심이죠. 진심이지. 지금 우리가 이 인트로 한 이유가 그쵸. 이거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으러 갈 거라. 둘이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을 거라. 예,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 반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반말이면 안 돼. 무조건 한 마리 이상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러면 안 무조건 돼. 키로로 먹어야 그렇지. 돼. 그렇지. 이러고 있죠, 아저씨들. 자, 오늘 저희는 오늘 마지막 촬영 네. 어쿠스타 소닉 텔레캐스터 블랙 페이즐리머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쿠스타 소닉은 이제 놀랍지도 않죠. 네, 하도 저희가 이제 많이 봐서 익숙한데 외관이 놀라워요. 외관이. 네. 그래도 지금까지와 또 차별화되는 스페셜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치 젠탱글 막 그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페이즐린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게 세대인데요. 2019년도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진짜 저희한테 충격을 줬었어요. 맞아요. 야, 이거 미쳤다 막 이러면서 괜찮겠니? 제가 연주를 했는데 실제로 쳐보니까 설득당했지 우리가. 네, 그때. 설득당했어요. 289만 9천 원이라고 저희는 와 이것도 역대급 이상한 기타 나왔네 말하면서 제대로 깔 수 있겠구나. 네, 막 욕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치다 보니까 뭐야 이거. 말이 돼? 말해갖고 명호 씨는 팬더 1쳤구나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 이래서 8.5, 8.0 네. 이렇게 점수가 괜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인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한 지 이제 반가워.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스트라토캐스터 나왔죠. 어쿠스타스는 이건 304만 9천원. 이때는 명호 씨가 우리의 익숙함은 원래 변화였다. 저는 이제는 응원하고 싶어지는 기타 8.5, 8.5. 그 다음에 재즈마스터가 나왔는데 요거는 애초에 아예 스쿼드로 나왔어요. 올해 6월이었습니다. 304만 9천원. 이거는 명음씨가 패티는 두 장이 기본이지 험버커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일렉의 방점을 좀 찍어갖고 어쿠스타 소닉 이렇게 드렸었어요. 이게 사운드가 27, 26 나오고 물론 이게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기준이 되는 악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맞아요. 독자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뭐 사운드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거에 가산점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해서 평균이 나쁘지 않아. 75.5. 오, 잘 나왔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왜냐면 편의성이 18, 18이 나왔거든. 네. 편의성은 엄청 나잖아요. 끝나죠. 범용성 이쪽에서 맞아요. 이제 뭐 가성비 범용성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먹고 들어가니까. 아, 여러분 또 오랜만에 보시겠지만 저희는 뭐 이미 아 이것도 이런 사운드 나오겠구나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28만 9천원 스페셜런답게 약간 디자인 값이 좀 추가가 돼서 기본 모델보다 약 20만원 정도 비쌉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2.14kg, 두께는 43mm, 구프리티 뚫레는 75mm, 모디파이드 텔레캐스터 쉐입이고요.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호가니 바디에 폴리에스테르 사틴 매트 피니시, 그리고 4개는 사틴 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의 마호가니 모던 딥시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너트 42.86mm, 에보니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내로우 톨프렛입니다. 픽업 3개 아시죠? 언더셋을 피해줄 픽업에 인터널 바디 센서에 N4 마그네틱 마스터 볼륨까지 3개를 잘 블렌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블렌드 노브 있고요. 5의 픽업 셀렉터 있습니다. 모던 아슈메트릭 브릿지, 비대칭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 건데요. 자, 5번부터 보나요? 네, 일단 기본 통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늘 들려드리는 약간 의미 없는 소리긴 하지만 그냥 말해 그래도 은근히 울림이 있긴 있어요. 이 그냥 일렉 소리는 아니야. 네. 그렇다고 뭐 할로우 소리도 아니고. 그렇죠. 그 어쿠스타 소닉만의 소리가 있어요. 이런 소리 납니다. 아르페지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붙이죠? 하세요. 네. 이런 사운드가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볼 건데 이게 포지션에서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자, 포지션 5에서부터 갈게요. 넥 쪽에서부터. 넥이 5단이 코어 어쿠스틱, 4단이 얼터너티브 어쿠스틱, 3단이 퍼커션 앤 인핸스드 하모닉스, 2단이 어쿠스틱 앤 일렉트릭 블렌드, 1단이 일렉트릭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블렌드 하실 때는 0이 A예요. 0이 우리가 볼륨으로 줄였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A고 다 올렸다고 생각하면 B가 됩니다. 그렇죠. 자, A에서 보면은 포지션 5의 A는 시트카 스프루스탑의 로즈우드 바디인 드레드넛이에요. 들어볼게요. 자, B 알파인 스프루스탑의 로즈우드 오디토리움입니다. 중음이 약간 꽁꽁하죠. 마틴 테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표방을 하고 있고요. 4단에서는 A가 앵겔만 스프루스탑의 메이플 스몰 바디 어쿠스틱. 진짜 웃겨. 이런 게 말린 거 들으면 그럴싸거든. 그 다음은 시티카 스프루스탑의 마호가니 드레드넛입니다. 마호가니 소리가 들리죠? 네. 성대모사의 달인이에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자, 포지션 3에서 A는 시티카 스프루스탑의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드레드넛입니다. 이게 진짜 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딥한 느낌이 나네요. 좋아요. B는 바디에다가 픽업 장착한 거. 좋습니다. 이번에는 포지션 2의 A가 시트카 스프루스의 마호가니 드레드넛. 네, B는 일렉트릭 픽업 이제 그 블렌드 한 겁니다. 자, 포지션 A의 1은 팬더 일렉트릭 클린톤. 아, 다시 들어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게 제일 어이가 없어. 뭐냐? 아, 웃겨. 자, 포지션 1의 B는 팬더의 일렉트릭 팻 세미클린입니다. 요 정도까지가 자체 게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제 너무 웃겨 이거. 중간에 블렌드를 안 쓴다고 해도 양쪽 끝단만 쓴다고 해도 벌써 10가지 종류의 톤을 맞아. 가져갈 수 있잖아요. 10개. 이게 진짜 너무 재밌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태에서 요만큼만 바꿔도 약간 걸려있죠. 중간 영역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블렌드 노브의 장점이에요. 딱 10가지가 아니고 정말 많은 영역을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뭐 재미삼아 마샬에다 푹 꽂고 게인 한번 얹어볼까요? 아, 그래볼까요? 네. 자, 마샬 앰프에다 푹 꽂아봤어요. 클린부터 들어볼게요. 클린이에요. 여기서 한번 어쿠스틱 들어볼게요. 5단.
확실히 뭐 AR이나 꽂았을 때보다 어쿠스틱 느낌이 덜 살기는 하는데.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도 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알겠네요, 사운드가.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원래 우리 세미 팻을 그냥 놓고 치면은 어느 정도죠? 요 정도. 자, 여기서 마샤 게인 바로 얹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거 없는 거, 게인 없는 거. 네. 이게 게인 있는 거. 네. 아, 요런 게 나오네. 쉬었었네. 좋습니다. 아, 힘들어. 이렇게까지 들어봤어요. 참 재밌는 악기예요. 맞아요.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저희 곡 중에서 자꾸만 맴돌아. 자꾸만 맴돌아. 네, 어쿠스틱으로 톤을 좀 잡아갖고 만들어본 자꾸만 맴돌아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쭉 모니터 잘 해봤고요. 역시나 여전히 재미있는 모델, 매력이 넘치는 어쿠스타소닉 텔레캐스터 블랙 페이즐리였습니다.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예전에도 봤듯이 참 신기하고 재밌죠. 재밌는 기타예요. 뭐랄까 다재다능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네, 거기에 이번에는 이제 옷까지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옷을 입은 다재다능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진짜 팔방미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뭐 신기하고 예쁜 기타 이렇게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 씨는 사운드 27, 네,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6에서 76이 나왔는데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있었던 재즈 마스터하고 동일한 점수입니다.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6에서 디자인 1점 올려서 총점 76에서 평균 76, 75점에서 76으로 올라왔네요. 어쨌든 뭐 이게 어쿠스타소닉이 제가 봤을 때는 80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도 그래요. 네. 근데 그렇다고 더 떨어질 거리가 없는 게 일단 편의성 자체에서 너무 높은 점수를 맞아요. 받아버리고, 그리고 점수가 사실 비교 대상이 딱히 없기는 하지만 어떤 하나의 킬러 콘텐츠가 있다기보다는 다 말이 되는 것들 10가지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제 어쿠스틱과 일렉을 진짜로 실효성 있게 넘나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아무래도 70점대 중반에 이 정도의 임팩트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떨어지지도 더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은 맞아요. 딱 그 정도 딱 수준인 것 같아요. 있을 것 네.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오늘은 블랙 페이즐리라는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추가를 했으니까 맞아요. 앞으로는 뭐 여기서 뭐 더 나와 봐야 약간 가격 좀 올라가는 스페셜런에다가 뭐 디자인 좀 더 예뻐지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거보다 좀 더 진일보된 더더욱 말이 되는 기타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네. 네, 지금까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방하고 있는 어쿠스타소닉 텔레캐스터 블랙 페이즐리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